recording 되는 거야? You 일단 recording active. Recorded files can be accessed from file menu. My recordings file menu. Okay.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cording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에 참나 이게 지금 그 내 계정에 있는 모든 그 뭐지 그것들을 다 지웠는데 그 강의들 파일들 다 강의들 영상들 다 지워버렸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웃기는데 자 1번 지연이가 6번 문제를 풀어달라고 물었다. 자, 온도가 20도씨일 때 제트 여객기 알루미늄 날개 길이는 30m이다. 날개 길이가 5cm 줄어드는데 온도는 몇 도인가? 온도가 저기 30m에서 5cm 0.05m를 줄라 그러면은 온도는 20도에서 뭐냐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더 온도 변화가 얼마나 생겨야 되겠느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problem 6 이건 뭐 뭐냐면 그 델타 L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길이가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하면은 바로 5cm가 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0.05 그죠? 이놈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알루미늄의 뭐냐 이 저 그 열팽 선팽창 개수 곱하기 원래 길이가 30m니까 30 그죠? 곱하기 이제 델타 T인데 따라서 알루미늄의 알파는 저기 그 선팽창 개수는 얼마냐 하면 또 이렇게 잠깐만 아유 선팽창 개수가 얼마냐 봅시다. 알루미늄 선팽창 개수 어디 갔니? 응? 왜 빨리 안 찾아지냐? 이게 지금 열팽창 있잖아. 여기에서 알루미늄이 얼마냐 하면은 25네, 25. 25니까 이것이 25 곱하기 30 곱하기 델타 T. 따라서 델타 T라는 것은 온도가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0.05 나누기 25 곱하기 30도. 그치?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온도는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느냐 하면 원래 온도가 20도씨니까 20도씨 플러스 델타 T인데 이것은 20도씨 마이너스 0.05 곱하기 30 하면은 75냐? 355, 75, 236, 750 맞지? 그래서 20도씨에서 이만큼밖에 안 줄어? 그래. 5cm가 줄라 그러면 그지? 이게 지금 맞는 거지? 아이고 미안 알파가 이게 25 곱하기 이 곱하기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잖아. 어이구 야야야 큰일 났다. 그렇지 이게 아니고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 더 곱해져야 되잖아. 이게 10에 마이너스 6승 여기에 얼마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지?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냐 하면은 20 곱하기 20 마이너스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인데 마이너스 4승이 참 6승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승이 올라가면 플러스 4승이 된다 그지? 그리고 나누기 이거는 750 그래서 이것은 얼마냐 하면 20 빼기 75하고 3이 되지. 그래서 5000 나누기 75 몇 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5000 나누기 75 이게 아마도 뭐 이거 하여튼 뭐냐 5000 나누기 75 아마도 5000 나누기 75 66점 마이너스 이거니까 120 하면 약 한 마이너스 40 몇 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지. 그래서 이것은 영하로 내려가야지 이제 5cm가 줄게 된다는 거. 실제로 영하로 내려간단 말이야. 상공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18번 문제를 풀어보자. 18번은 뭐냐면 휴스턴의 여름
낮에 온도가 35도 C이고 상대 습도는 77%이다. 습도를 구하라. 이 말은 절대 습도를 구하라는 건데, 소위 말해서 상대 습도로부터 이제 절대 습도를 계산해내는 거잖아. 그지? 그 포화 습도를 갖다가 이제 35도 C에서의 포화 습도를 계산을 해야겠지. 18번. 그래서 A번 이제 그 포화 습도는 포화 밀도는 35도 C의 포화 밀도는 얼마냐 하면 35도 C 포화 밀도를 한번 보자고. 이 표가 있잖아. 표에 보면 물에 그 35도 C에 35도 포화 밀도가 한 이쯤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0.03kg, 0.03에 0.03이 요거 원투 요거니까 0.03. 이건 뭐 하여튼 저 그래프가 정말 별론데, 35도가 요거 반이니까 35도가 이거네, 요거네, 0.04네, 그지? 여기에 35도가 여기니까 30, 35도 요기 딱 표시를 해놨네. 0.04, 0.04kg. 그래서 0.04kg per 세제곱미터라는 것이 이제 그거단 말이야. 그러므로 상대 습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 습도가 75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저기 습도, 다시 말해서 이제 절대 지금 수증기 밀도, 현재의 수증기 밀도, 이것을 갖다 여기 책에서는 습도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야.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밀도 이거 곱하기 100, 이것이 얼마라고? 77%란 말이야. 그지? 77. 그래서 따라서 이 습도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은 이제 0.04, 포화 밀도가 0.04니까 0.04 곱하기 0.77. 예? 요것이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요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응축이 시작되기 전에 공기는 몇 도까지 차가워질 수 있을까? 있을 점을 구하라. 응축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쯤 되느냐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네. 0.04 곱하기 클리어. 0.04 곱하기 0.77은 얼마쯤 되냐면 0.03 정도가 된다. 약0.031 정도가 되는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0.03 말이야. 습도라는 것이 이제 습도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수증기 밀도가 지금 현재 있는 밀도라는 거죠. 이놈이 이제 있을 요 포화 밀도가 이 정도가 되는 온도로 내려가면, 포화 밀도가 이 정도, 즉 포화 밀도가 이 정도로 되는 온도로 내려가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슬이 맺힌단 말이야. 그래서 0.03 정도가 어디냐 말이야. 0.03 정도가 요거 아니야. 0.03 정도가 이거 여기네. 30도 정도가 되지. 그러니까 약한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고? 0. 그래서 따라서 B는 30도, 약 30도 이하로 냉각될 때 이슬이 맺힌다 말이야. 예? 그래서 30도 이하라고.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것이 30도 이하가 된다. 현재 있는 이것이 포화 밀도가 될 때, 이거보다 더 작은 온도로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수분이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슬로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건물 안 온도는 20도씨이다. 상대 습도는 40%이다. 이 공기의 수증기는 얼마나 있는 것이냐? 자, PS 19번. 공기 속에 있는 19번. 공기 속에 상대 습도가 40이다. P 19. 그래서 휴미디티가 얼마냐면은 지금 40%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저기 수증기 밀도, 현재 밀도, 예? 바로 1세제곱미터 당에 있는 그 수증기 양이잖아.
나누기 포화량, 포화밀도. 밀도인데 이것이 얼마라고? 이것이 40%이니까 0.4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밀도라는 것은 현재 1세제곱미터당에 있는 그 밀도는 40도, 아니 20도씨 일대의 포화밀도. 20도씨 일대의 포화밀도가 얼마냐면 20도씨 일대는 약한0.18 정도가 되네. 0.18, 약0.18 곱하기 0.4 단위는 킬로그램이 된다. 자, 미터 퍼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얼마 몇 킬로그램이 있다고? 요만큼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만큼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다. 20도, 참 20번이, 참 19번이 그렇다. 20번, 워싱턴 DC의 여름철 낮에 온도는 68, 이건 자, 페어나이트, 이것은 똑같은 문제니까 지나가자. 21번, 아파트의 크기가 15, 3이다. 10바이 5바이 3이다. 온도는 25도씨고 상대 습도는 60%이다. 아파트 안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전체 질량을 구해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지. 이것도 내가 지금 요 문제 풀어줬으니까. 에이, 그래, 풀어보자. 자. 이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 자, 21은 뭐냐면, 부피는, 아파트의 부피는 얼마냐 하면은, 이거는 10 곱하기 5 곱하기 3이야. 이것은 얼마냐 하면은, 3, 5, 15, 150 세제곱미터라는 부피야. 그런데 이게, 상대 습도가 60도니까, 0.6 아니야, 그지? 0.6이라는 것은 이제, 수증기량, 밀도, 수증기 밀도 나누기 포화 밀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20도씨. 그러므로 20도씨니까 수증기 밀도, 실제 밀도, 그러니까 절대 밀도 말이야. 포화 밀도는 20도씨에서 얼마냐 하면, 딱 찾아야지. 20도씨에서는 약한, 아까 말했다시피 이놈이 0.018 정도 되니까, 0.018, 정도 되니까 이것이 0.6. 따라서 이 밀도는 얼마냐 하면, 밀도는, 수증기 밀도는 얼마냐 하면, 이게 0.6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0.6 곱하기 0.018. 이것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이다. 따라서 총 수증기량은 아파트 부피 속의, 아파트 속의 총 수증기 량, 수증기의 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밀도 곱하기 뭐? 부피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150을 곱하면 되지, 150. 응? 따라서 이것은 0.6 곱하기 0.018 곱하기 150 하면 킬로그램 단위로 나온단 말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증기가 공기 속에, 아파트 공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뭐 똑같은 건데, 22번, 새 집의 부피가 800세제곱미터이다. 난방을 하기 전에 내부 공기 온도는 10도씨이다. 상대 습도는 50%이다. 공기가 20도로 씨로 데워진 다음에 상대 습도를 갖다 50%를 하려면 공기 중에 더해줘야 할 수증기 양은 얼마인가? 자, 조금 꼬아진 문제이지만, 뭐냐면은, 일단 이제 이 10도씨 일대,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속에 들어있는 총, 저기, 수증기의 양을 계산을 해보자고, 일단. 수증기 양을 계산을 해보자고, 그 수증기 양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P22번. 10도씨, 이걸 이렇게 하자. 에서의 총 수증기량은 이것은 얼마냐면 바로 뭐냐면은 10도씨이다. 그리고 내부 온도가,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상대 습도가 50, 이거는 이제 50%라고 그랬으니까, 상대 습도가 50%라고 그랬으니까, 총 수증기 양은, 이것은, 10도씨에서의 포화 밀도. 그지? 그 곱하기 상대 습도잖아. 곱하기 0.5란 말이야. 그치? 이게 상대 습도 아니야, 이게? 상대 습도. 이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밀도고,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돼? 부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수증기량을 갖다가 뭐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따라서 m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 아니야? 포화 밀도가, 10도씨에서 포화 밀도가 얼마냐 하면, 또 찾아보면 10도씨에 쓰는 요놈이 0.008 정도가 되네. 0.008 정도가 되고, 곱하기 0.5 곱하기 아파트의 부피가 803제곱이네. 그럼 여기 이제 킬로그램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20도씨에서 상대 습도가 50%가 되려 그러면, 상대 습도, 그러니까 20도씨에서 50% 휴미디티. 상대 습도가 되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0.5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포화 밀도, 20도씨에서의 포화 밀도는 얼마냐 하면, 20도씨에서의 포화 밀도 더분에 수증기 양, 수증기 밀도. 그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이것은 포화 밀도가 얼마냐 하면, 0.5, 이거 20도씨에서는 이게 무엇이냐? 20도씨에서는 바로 0. 찾아보면, 이거 볼까, 여러분들? 20도씨에서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네. 여기가 지금 0. 여기가 2, 0.018 밑에 75 정도가 되겠네. 0.0175. 0.0175. 예? 175 정도가 되고, 수증기 밀도를 갖다가 뭐 D라고 하면, 따라서 D, 수증기 밀도를 D라고 하면, 따라서 이 밀도 D는 얼마냐면, 이거 곱하기가 아니야. 0.5 곱하기 0.0175인데, 따라서 총 수증기 양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아파트가 803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므로 이것에다가 또총 수증기 양 M1은 얼마냐면, 이거 0.5 곱하기 0.0175 곱하기 80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얼마냐? 요거밖에 없잖아. 현재 있는 것은 요건데, 앞으로 이게 50%가 되려면 들어가야 될 수증기 양이 이거야. 그거 갖다가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여기 얼마인지. 요거를 계산을 하면, 여기 얼마야? 클리어 하고, 0.008 곱하기 0.5 곱하기 800은 3.2이고, 요거는 얼마냐 하면, 요거는 클리어하고 0.5 곱하기 0.0175 곱하기 800 하면 7가량 되네. 7. 그러면 3.2에서 7이 되려 그러면 얼마를 더해줘야 되나? 수증기 얼마 몇 그램을 더해줘야 되냐면, 3.8kg의 수증기가 더 들어가야지 7kg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래서 3.8kg 정도가 더 수증기가 공기 속으로 들어가야지 50%의 휴미디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다. 웬 까톡까톡. 자, 그렇다. 불이 또 꺼져버리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냐면 자, 23번 상승 기류에 상승 온난 기류의 온도가 1000m 올라갈 때마다 10도씨가 내려간다. 상승 온난 기류가 30도씨로 땅을 떠나고 상대 속도가 31%로 간다면 어떤 고도에서 공기가 포화되기 시작해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구름을 형성하는가? 어떤 고도에서 온도가 이슬점과 같아지느냐? 자, 이게 뭐야? 이슬점과 같아지느냐? 자, 이걸 봐라. 이 뭐냐면 요 지금 현재 30도 C로 그지? 30도 C로 올라가 30도 C일 때 상대 속도가 31%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포함 1도를 한번 그 보자. 속도가 30도 C라고 하면 저기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P 23도. 그러니까 산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 여기에 수증기가 담겨 있을 거 아니야. 이 담겨 있는 양이 그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저기 30도 C에 휴미디티는 얼마냐면 31%란 말이야. 그러면 이 31%라는 것은 0.31인데 이것은 30도에서의 포함 1도에다가 이 수증기 실제 밀도. 포함 1도는 얼마냐면 포함 1도가 30도 C에서는 또 얼마입니까? 그러면 봐야지. 30도 C에서는 또 표시가 있네. 약 0.03이네. 0.03. 그지? 그래서 이 밀도는 얼마냐 하면은 바로 0.31 곱하기 0.03. 그러면 이것이 얼마쯤 됩니까? 하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0.31 곱하기 0.03 하면은 약한 0.009니까 0.0093 정도가 되는데, 자, 93인데 이게 이제 킬로그램 퍼, 아이고,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놈이 이제 이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포함 1도가 되는 온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포함 1도가 가약 0.0093 kg per 세제곱이 되는 온도는 이걸 얼마냐? 한번 찾아보자. 포함 1도가 0.039. 자,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0.0093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0.008이지. 0.002468 에다가 쭉 하면 요게 얼마가 되냐 하면은 5도 정도가 되네. 그럼 5도보다 0.009가 되려 그러면 5도에서 한 7도 정도 되면 되겠나, 그지? 그래서 이것은 약한 7도 C 정도가 되잖아, 그지? 이러면 7도 C 정도가 된다. 이 30도 C에서 7도 C로 떨어지려 그러면 몇 도가 떨어져야 되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23도 C가 하락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몇 미터로 올라가야지 23도 C가 떨어지냐 말이야. 이게 지금, 1000미터 올라갈 때마다 10도 C가 떨어지지. 그러면 이거는 1000미터 올라갈 때마다 10도 C니까, 이거는 2000미터 올라가면은 20도 C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1000미터당, 그, 뭐냐, 1000m당 10도씨니까 23 참 아니지 23 나누기 10도 나누기 1000m당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것은 약한 얼마냐면 2300m 정도 올라가야지. 왜? 1000m당 10도씨가 이렇게 10도씨, 미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3 곱하기 1000이니까, 2300m 정도가 올라가야지 23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2300m 상승을 해야지, 이제 이것이 드디어 이슬이 이제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야. 구름이,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추운 날, 가끔 여러분은 호흡을 볼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날숨을
내밀면, 아웃브리드를 하면 그 이제 공기가 나오잖아. 그럼 수증기가 나온다는 걸볼수 있지. 여러분이 보는 것은 작은 물방울들의 엷은 안개이고, 이것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의 안개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기가 여러분 입을 35도C의 온도와 0.035kg per 세제곱미터의 습도로 뜨나오고, 온도가 5도C이고 습도가 0.005kg per 세제곱미터인 같은 양의 공기와 섞인다고 가정하자. 와, 나 이거 뭐 문제가 복잡해. 그래, 이런 습도로 뜨나오고 섞인다고 가정하자. 섞인 공기 온도와 습도가 처음의 두 공기들의 평균 값과 같을 때, 또 뭐야? 잠깐. 여보세요? 네, 지금 바쁩니다. 지금 현대카드에서 전화 온단 말이야. 섞인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처음의 두 공기들의 평균 값과 같을 때 섞인 공기의 상대 습도가 얼마인가를 보자고. 자, 그러면 P, 뭐, 이래. A번. 온도는 그러니까 얼마가, 그러니까 두 공기들의 평균 값이라고 했으니까 35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5도C의 평균 값은 얼마야? 40도니까 이것은 20도C가 되네. 아이고, 20도C가 되네. 그치? 그러니까 20도C가 되었다. 그럼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도C, 지금 그 뭐냐 하면, 이때 상대 습도는, 이때 습도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20도C. 이제 내 입에서 나온 온도하고 주변에 있는 온도하고, 그치? 그것들, 내 입에서 나온 공기하고 주변에 있는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온도가 20도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20도에서의 포화 밀도를, 밀도 분해, 수증기 밀도, 총 수증기, 평균 수증기 밀도, 이제, 내 입에서 나온 거하고 원래 이제, 저 공기, 5도씨의 공기에 있던 수증기 밀도하고 두개 합쳐지는 것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것은 이제 20도C의 수증기 밀도가 얼마냐? 20도C는 또 따져보면은 20도C에서는 또 얼마냐면 약한 0. 얼마냐? 여기 보자. 20도C. 20도C가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0. 에, 여기가 0.018인데 0.0178 정도? 0.0175 정도 할까? 0.0175.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된 거니? 이것이 0.0175 정도가 되네. 20도C에서의. 앞에서도 우리가 20도C 해본 것 같은데. 그럼 평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 입에서 나온 그, 온도와 이만큼 습도가 얼마냐면, 요게, 이제, 그 밀도 아니야. 0.035라는 밀도. 그 다음에 이놈의 5도C일 때의 밀도. 0.005. 두 개의 평균이 될거 아니야. 이 밀도 두 개가 섞이면 말이다. 그러면 0. 이거 섞이면 이것도 역시 0.004가 되겠지, 그지? 0.04가 되겠지. 0.04kg. 그것의 반이니까 0.0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수증기 밀도가 0.02kg.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여기다 곱하기 이제 사실 100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래야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보면은, 지금 맞나? 0.035, 0.0175, 0.035kg.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봐, 습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공기의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공기의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한번 보자.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이게 잘 봐. 0.02 나누기 0.0175 하면 이거는 약 곱하기 100 하면 114.3%가 돼. 114.2 정도 되니까 100%가 넘어요. 습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화 밀도보다도 더 많은 공기가 지금 수증기가 있잖아. 포화 밀도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이슬이 발생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기 내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날숨을 쉬면
볼륨은 바로 그래서 그림 5-24와 같은 그래프에서 세 점을 그려서 그림 5-24의 세 점을 그려보면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5-24. 있을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포화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포화밀도가 0.0175가 어디냐면, 0175 여기 아니야지? 이쯤, 요게 0.01,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놈이, 이걸 어떻게 찾는 거야? 지금 5도잖아, 그지? 5, 아니지. 5도가 아니라 평균이 20도잖아, 20도. 20도일 때 요거란 말이야, 요거. 20도일 때. 진짜 평균 온도가 지금 입에서 나온 온도하고 가약 요거. 요기란 말이지. 0.02, 맞지? 여기에서 이놈이 지금, 수증기 밀도. 이게 무슨 얘기야? 0.0175. 그래, 이슬이 발생하는 건 맞겠는데, 20도C에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현재 20도 C에서 어디? 20도 C가 맞잖아. 20도 C에서의 밀도 0.0175. 20도 C에서의 밀도 0.0175 맞지? 아, 근데 0.02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0.02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질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그림을, 이 그림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 그림을 내가 지금, 자, 보자. 그림 5-B를 한번 보자. 5-B. 내가 지금 이거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래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0이라는 것은 예제 5-6에서 말하는 설명은 공기를 나타낸다. 예제 5-6에서 말하는 여기서 20도C일 때, 그 공기를 나타낸다. 근데 20도C에서 15도로 차가워진 후의 상태를 요 까맣게 표시하였다. 그지? 원래는 여기에 요만큼의 공기가 있는데, 요만큼은 20도C에서 막 공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15도로 내려가면은 요렇게 된다. 그러면 점이 낮은 온도 쪽으로 수평하게 이동을 하였다. 계속 냉각이 되면은 9도C에서의 온도에서 공기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다. 음료수나 차가운 음료수를 달고 있는 다른 연기의 표면에 이것은 이슬 온도가 이슬점 온도를 온도 미만일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지금 이거 뭐 결정하는 것이 0.02가 여기고 여기가 20도일 때 그지? 0.02가 이고 그 다음에 20도에 칠때 0.0175는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거고.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0.02 여기 있으니까. 0.02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은 밀도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0.02 여기에, 0.02 이거잖아, 그지? 여기에 지금 있는데, 포화밀도는 여기니까, 포화밀도는 여기서는 이만큼의, 말하자면은, 뭐야, 이만큼의 수증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액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슬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슬점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의 수증기는 어떻게 돼? 이슬로 되어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 이건 별로,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프 갖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실만 못해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지? 자, 카르노 효율 우리가 안 했고 지나가면 되겠고 최대 효율 이것도 안 했고 엔진의 효율 자 효율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내가 안 하고 지나갔다 엔진의 효율에 관해서 그건 이제 카르노 엔진 또는 열기관에 관해서는 지금 내가 그뭐 구태의 연한 거라서 그냥 뭐 지나갔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어디까지, 여기, 뭐, 특히 A번까지, 그지? A번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B도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B도 알수 있는 것이,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저기 뭐야, 이게 포화 밀도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기에 있으므로 뭐가 발생한다? 바로 이제 그 안개가 이슬이 발생한다 또는 안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답이다지. 그래서 24번까지 저 뭐야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여라. 6번하고 18번, 6번하고 1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 요거를 레코딩을 어떻게 끝내더라? 레코딩을 자, set remove recording output 아니지? 이걸